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계시록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죄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늘 앞에 제가 잘못한 것을 고백을 드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2015년도 대강당에서 200여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숫자가 줄어서 이 소강당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제가 내 능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퇴진을 해야 할 때가 됐나 보다 마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끝난 다음에 2016년도에 들어서서는 이제 다른 분에게 자리를 물려드리고 뒤에서 앉아야 하지 않겠나 결심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다가 하나님의 아주 큰 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 날 그렇게 건강하던 저희 집사람이 느닷없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하여간 3월 16일까지 올 들어 3월 16일까지 정말로 고민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내렸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둥글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천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귀한 책 성경 그리고 훈교경 그리고 평화경 세 책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공부하고 마음을 넓히라. 그런 이후에 가서 다시금 세밀한 검진을 했더니 의외로 놀라웠게도 아주 암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주셨는데 단 10명이 오시더라도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한 마음을 갖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단위에 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문제로 오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죠? 주보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한번 참고하세요. 거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쓴 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저자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내용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은 대필한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로 이 말씀을 놓고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세상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한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 식구들이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의 기초 위에서 원리가 정립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보니까 기초가 되어 있지 않냐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말씀하는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깊이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한 구절 한 구절 놓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 또 모든 식구님들께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축하 공연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준비한 내용이 한 시간 정도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네 이 시간에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에 좀 비약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600년 동안 42명의 여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록자들이 기록해 놓은 66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바로 이 방대한 책으로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이 25억 부가 출간됐습니다. 25억 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온 인류가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계의 인류의 역사와 앞으로 갈 길이 여기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 여기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사로잡혔습니다.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혹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을 구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함이라 하셨어.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썼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먼저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처럼 이렇게 안 돼요. 이 책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내 이웃은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사랑하노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생각하면 정말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대 죽은 자라고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산송장이에요. 살아있는데 삶의 목적을 모르고 있으니 그것이 송장 아닙니까? 송장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의 송장만을 생각해 왔는데 영혼이 죽은 것도 송장이에요. 죽은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부모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인간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은 지금까지 죽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살아보십시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따먹고 인간은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 성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930년을 아담과 이브는 살았다고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 이미 죽었는데 930년 살았다는 것은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영혼의 삶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 열과도 따먹을까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뭡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 잠언서 11장 30절에서 말하기를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지 못한 인간들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요. 하나님이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추방했는데 계시록 2장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고 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이야.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려고 아니오시다. 믿어도 천국 못 가는 믿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가 됐다고 해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성경 한 군데만 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이유가 뭐냐? 의로운 인간 되라는 거예요. 의로운 인간이 된다면 어떻게냐?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이 뭡니까?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 있게 내 마음에서 내 양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떳떳지 못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천국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지에 떨어졌어.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지식.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면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난 줄 알고 살아요? 아니에요. 이건 나의 몸입니다. 분명히. 나의 몸이면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무아해요. 바로 나의 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이 똑같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아, 인간아,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지언정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게 되면 아무도 이 세상에 다시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니라. 천국을 이루려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서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내 한 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건 어떠냐?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어디 있느냐?
내게 대한 증거요. 내가 그리워 진리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고 너희가 나 되라고 말해요. 나와 같은 인간이 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도 왜 그렇게 일방적인 눈으로 자기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려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14장 3절에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다시라고 하는 말이 뭐요? 왔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긴 했어요. 영적, 육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천국은 이루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고 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야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 그리고 가면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주고 간다고 했어요. 그건 뭐요?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한 번도 이 땅 위에 전쟁이 없는 날이 없어. 어느 집안이든지 싸움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세상에 이혼하지 않는 가문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한국이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혼을 한번 하게 되면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 그 아내의 가족들의 슬픔은 누가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할 일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말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반드시 할 일이야. 속히 할 일이야. 왜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인간들아, 인간들아.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계시록 공부를 좀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됐어요. 1961년도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1972년까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박명한 씨가 통일교회를 이단이라고 사교라고 하고 많은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단이요 사교라고 한다면 내가 통일교회 나가는 건 나는 내가 좋아서 나갔으니까 지옥을 가더라도 상관이 없다마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수십 명인데 내 부모와 내 처자까지 전도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받은 것이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강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경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온전치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난 날 때부터 이렇게 입이 삐뚤어진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한 달 동안 21일 동안 병원에서 이제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장례식 준비까지 했다고 하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집에 가가지고 사람 놓고 비판하지 말아요. 다 들어요. 난 다 들었어요. 이미 죽는다고 하는 자리에 있는데 거기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문인성이라고 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병원에 의무병과 있었는데 사람이 죽을 때 이러다가 죽읍니다.
누구 뭐 하는 말이냐? 우리 집사람 뭐 하는 말이에요? 이거 죽는다고 말이요. 집사람 위로하고 힘주기 위한 건지, 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괴로워요. 그러면서 유언서 써놓으라는 게 유언서 받아서. 이 양반이 문씨예요. 우리 선생님이 문씨고. 아주 어깨에 힘주고 말이야, 하다 하면서. 이 청평에 수련소가 있는데, 수련을 할 때, 아버님, 제가 김일환이한테 갔다 왔는데, 김일환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 목을 하니까 아버님 잠깐 계시더니, 안 죽는다고 그래라. 그게 뜻인가 봐요. 안 죽는다고 그래라. 그러시더라. 그리고 이 양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버님께서 안 죽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회개한다는 거죠. 그 음성을 제가 들음과 동시에 힘이 솟구쳐요. 거기서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예언이 몇 가지냐? 1,010가지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90%가 다 맞아 들어갔어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남아있는 게 여러분의 몫이요, 제 몫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930년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만물은 어땠느냐? 로마서 8장 11절로부터 말하기를,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하기를, 만물은 한탄한다는, 탄식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받기를 원하니 참다운 인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통곡을 시켰고 만물도 지금 고통을 받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단행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이 홍수 심판을 단행한 이후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뜻맞게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제물을 갈라야 되는데 갈리지 아니하고 비둘기를 통째로 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이방에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식들이 가서 대기돼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 드는데 실수했는데 그게 후손 때 가가지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다가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잘못 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최소한도 십계명은 지키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원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십계명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원리 공부 잘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얘기하라면 몰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4대만이 애굽고역 430년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잘못했죠? 그걸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7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70년이 되면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줬어요. 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예언이 아닙니까?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주에서 예수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예언을 했어요. 700년 전에.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는 논리에 좀 비약이 있습니다. 왜? 시간 관계에서 논리에 비약이 있는데 나중에도 자세하게 들을 시간이 있을 테니까 오늘은 대충 알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탈의 날이 아래 병아리를 모으같이 내가 너희들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 있다냐. 그리고 하는 말이야. 이스라엘은 황폐하여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황폐하여 버린 바 돼. 성경 돌아가 있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아니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를 몇 번이나 말했냐 아시겠어요? 7번이나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화 주기 위해서 왔어요.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도태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맞이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물러난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받으리라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걸 예언을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방인의 때가 찬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봤더니 다시 나중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시록 7장 2절에서 하도는 대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오는 인치는 역사가 벌어지니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하도는 대로부터 그럼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오는 그가 어떤 입장이느냐? 주님이 오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입장이냐? 그 나라 역시도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받으리라. 놀라운 거예요. 다음 기회에 있어 하나하나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독립되느냐? 1948년도 됐어요. 5월 14일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힘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요? 이방인의 때가 찼단 말이에요. 언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을 할 때가 됐단 말은
재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방인이 준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방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방인이 42달 동안 정말 힘을 받다가 바톤 터치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해돋는 동막 나라 가운데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1290일 동안 여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260일 동안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가 42달은 3년 6개월이요. 3년 6개월은 민수기 24장 34절에서 이를 연으로 계시면서 10배를 탕감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10배를 탕감하니 36년이요. 일제 36년이 우연한 것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바로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1948년 어쩌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나라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그날 그 해가 어쩌면 이렇게 맞아 떨어졌느냐? 이걸 끼워 맞춰가지고 되는 겁니까? 끼워 맞춰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내가 이제부터 10분 동안의 결론을 내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이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할 내용이 뭐냐. 인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성타골이. 여러분 아시는 분대로 한번 우리 다 같이 타골의 시를 한번 모여봅시다. 일찍이. 아시아의 등불이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어떻게 돼?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어떻게 돼? 높이 쳐들린 곳. 자유스러운 바로 좁다른 담벽으로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아니하는 곳. 지식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조국이여 깨어나소서. 어떻게 타골의 조국이 대한민국이야? 인도지. 그럼 인도의 타골 시성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나 아시고 예전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이때가 1929년이에요. 동아일보 기자가 이분을 한국을 좀 다녀가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응하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대신 내가 시를 한 수 쓰겠다 해서 시를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어떤 때냐. 일제 탄압 시대예요. 일제 탄압에서 어떻게 동방의 밝은 등불이 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도저히 영감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노스트라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의 커다란 동양인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럼 동양인이 어떻게 종말에 커다란 일을 일으키고 이르리고 그 나라는 밧줄 위로 가는 듯이 아슬아슬하게 걸어간다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꼴이에요 지금.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공산주의 소련을 굴복시키지 않았어요? 누구도 못한 일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은 어떤 입장이 있어? 정말로 정말로 아슬아슬해요. 어떻게 가능한 맞줄을 타고 지금 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입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언제 통일될까요?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남북이 왜 싸워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언제 통일되느냐가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강의를 내가 여기서 십여 년 동안 얘기하면서 강의해왔는데 귀담아 듣는 분들이나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유명한 예언가들이 한국을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그 소책자 있죠. 소책자 하나 가져와 봐요. 여러분 다 한 곳에 나눠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받지 못한 분은 오늘 그 소책자를 한 곳에 나눠 드릴 테니까. 아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보여주고 전도해야 돼. 보여주고 이거. 네? 보여줘야 해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해놨는데도 참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췌장암이 걸렸다고 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권을 이걸 찍어가지고 왜? 아 이제는 걸렸다. 마누라가 세상 떠나야 되면 호라비가 뭐 큰 소리 쳐봤자 뭐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천권을 찍었어요. 천권 찍는데 큰 돈 들어갔어요. 제게는 200만 원 들었어요. 10원 한 장 내가 돈 안 받았어. 그냥 뿌려라. 그냥 뿌려라. 빨리 뿌려라. 누구든지 줘라. 그래서 천권 막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온 사람이 한 서너 사람 있고 파주에서 임길재 씨가 그 책 좀 더 보내달라서 더 가져와라. 뭐 관심 없어요. 이 뒤에 보면 세상에 예언한 사람들의 예언가의 예언이 다 나와 있어요. 놀라우게도 안토니오 불커라고 부르는 사람이 왕관을 사용하고 한국을 예찬하고 한국을 찾아와 증거했어요. 나네트 그리스도 전선이라고 하는 영통하는 사람이 연결을 가보니까 야 놀랍다. 일본의 아라야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 스님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도통을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모든 교인들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갔다. 다 갔다가 남겨줬어요. 놀랍습니다. 천주교에 밀린 곳 대주교가 그리고 여기에 많은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냐? 한국은 앞으로 통일된다. 언제? 불안간 통일된다. 불안간 통일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일본과 독일을 앞선다. 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 안 좋아요? 아, 세상에 아 이렇게까지 충청도에서 오셨나 어떻게 놀라운 거요 세상에 930번에 걸쳐서 남의 나라에 직급을 받고 짓밟힘을 받아오는데 그 서럽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살 날이 오는데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그날이 옳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 아, 저는요, 놀라워요. 요새 태어나는 애들 보세요. 아, 인물이 참 잘났어. 내 자식, 남의 자식 볼 것이 없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잘생겼나, 그래. 여러분, 산자리가 좋아야 되는데, 또 이런 여담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없는데 양택 음택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데는 무슨 택? 아니 모르시네. 음택 살아서 가는 데는 뭔 택? 양택.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좌청룡 우백호 사이에서 태어났지. 아니요
다리가 위에 좌측면 우백과 여기 사이에서 태어난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좌측면 우백골을 잘 만나가지고 명당자리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올라와서 좌측면 우백골. 이거 파먹는 거야, 또. 이게 좌측면 우백골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좌측면 우백골 해가지고 해서 영원천 가는 거야. 그런 얘기 하려면 뭐, 응? 또, 그렇고, 그 정도로 해 둡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이 되어 세계의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 우리나라 이원수가 정감력이 있어요. 성합지절이 있어요. 격암력이 있어요. 원역결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원수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조금씩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해줘. 건너뛰어요. 건너뛰는데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보면 끝날에 소련이 망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소련이 망하는데 언제 망하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앞으로 계속 나오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오늘 한 번만 나오고 안 오시면 마음대로 오셔. 소련이 언제 망한다고 되느냐? 소련은 70년 만에 망한다고 그랬다. 바벨론이 언제? 70년 만에 망한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소련이야. 그런데 소련이 어떻게 되느냐? 1922년에 소련이 생겼습니다. 12월 30일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근데 이게 70년을 계산하니까 언제가 되느냐? 1991년 12월 25일. 문 닫았죠? 어떻게 문 닫았어요? 문선명 총재님이 가가지고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총 한 방 안 쏴세요. 칼도 한번 위협 안 했어요. 말씀으로. 입에 막대기로 악인을 쳐서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련을 굴복시켰어요. 이 70년에 놀라운 예언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북한은 언제 망하느냐? 알고 싶죠? 북한은 언제 망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자세하게 할까요? 그것만 조금 얘기하고 나중에 합시다.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양 같은 놈이 나온다고 그랬어. 새끼 양 같은 놈도 나와. 근데 두 뿔이 있어. 양의 뿔이 몇이에요? 뿔이. 에? 뿔이 몇이냐고 묻잖아. 아, 빨리 대답. 몇 시간 웃어. 뿔이 몇이야? 니온노 시구데스가? 강구구? 대기마생? 어떻게 내 일본 시구 같이 보인다? 맞니? 아빠가 일본 사람이야? 근데 왜 내가 한국말 했는데 왜 대답을 해? 아니, 양의 물이 몇이냐 그것도 몰라? 하나요? 둘이요? 아, 그것도 대답 못해. 나이 참. 정말로. 양의 뿔이 몇이에요? 뭐 또 둘이야, 둘은. 면양이 어디 뿔이 있어요? 뿔이 누가 사냥이야, 사냥. 염신이가 있고 사냥이지. 진짜 면양은 뿔이 없어. 그런데 뿔같이 생긴 두 뿔이 있는 양 같은 놈이 나온다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게 김일성이에요. 왜 김일성이냐? 김일성이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교주가 됐어요. 교주. 김일성 교입니다. 주체 사상이 김일성 종교예요. 2007년도 5월 미국의 종교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어네스트
런츠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종교라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학자 장만석 또 종교라고 예, 충분히 종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종교의 탈을 썼다 이거. 근데 누구 정말 용처럼 말해 용이 뭐요 사탄 마귀여 그 존재가 나오게 되는데 종교의 탈을 쓰고 나오게 되는데 그도 몇 년 만에 망했냐 70년 만에 망이 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러면 북한 공산주의는 몇 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언제 시작했어요? 1948년 9월 9일 여기서 70을 더해봐요. 몇 시대요? 아, 더 센 발로 해봐요. 2000 몇 년이에요? 14년? 2018년 9월 9일이 북한 공산주의 끝나는 날이다. 어때요? 아 여기 박수 안 친 사람들은 전부 이건 에? 주체 사상 된가? 공산주의 북한은 망합니다. 참 그러니까 그저 죽지 못해 가지고 조금 전에 아이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성경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어? 우리나라 유명한 타노 스님 도통하신 분 타노 스님이 2014년도 1월 5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조용헌 칼럼에서 월악산 영봉의 달이 뜨고 그 달이 물에 비치고 난 다음에 30년쯤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자 임금이 태어나고 나서 3, 4년 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성경 강의 하다 말고 느닷없이 그딴 소리 해? 그런 사람도 있다 이야. 그런데 이것은 1975년 월악산 독주사에서 초종교 예배인가 불교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괜찮죠? 독주사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국군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983년도에 충주 댐이 생겼어요. 충주 댐이 생겼는데 이 댐이 생기고 나니까 월악산 상봉에 있는 탈이 총주 댐에 비치더라고요. 야 놀라운 거요. 그렇게 된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자 임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딱 30년 후가 언제냐고요? 여러분 1983년도에서 30년 더하면 몇 년이요? 아이 희한하네 영.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여자 대통령이 나왔어요. 큰 부자하고 나라의 임금은 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언제죠? 네? 언제요? 2013년도부터 5년을 더하니까 언제요? 2018년 2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2017년 내년도 12월 20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예언상으로부터 그 외에도 내가 지금 할 얘기 많아. 내 시간 보니까 딱 시간 이제 그만하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심이 있을 때 딱 끊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또 오지. 예? 예. 여기까지 하고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야.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지리라고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럼.